C메이저 스케일의 다이아토닉 코드는 C, D마이너, E마이너, F, G, A마이너, B마이너 플랫 5에 7가지라고 했으며 각 음도는 로마 숫자 1, 2, 3, 4, 5, 6, 7로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도마다 이름이 있는데 스케일을 학습할 때 이름을 토닉이라고 했으므로 이름 위에 만들어진 C코드 역시 토닉코드라고 하며 약자 T로 표기합니다. 토닉 5도 후의 G는 키를 지배한다고 해서 도미넌트 코드라고 하며 약자 D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도미넌트만큼은 아니지만 토닉 5도 아래 F 역시 키를 지배한다는 뜻의 도미넌트라고 부르는데 아래에 있는 도미넌트라고 해서 서브 도미넌트라고 합니다. 단 강좌에서는 그냥 서브라고 부르고 표기는 예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6, 7도 코드도 이름이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 3도 E마이너는 토닉과 도미넌트 중간에 있다고 해서 메디안, 6도 A마이너는 토닉과 서브 중간에 있다고 해서 서브 메디안이라고 하며 2도 D마이너는 토닉 위에 있다고 해서 슈퍼토닉, 7도 B마이너 플랫5는 토닉 반음 아래에서 토닉을 이끈다고 해서 리듬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강좌에서는 이건 역시 다 무시하고 1도 토닉, 5도 도미넌트, 4도 서브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대리 코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대리 코드는 말 그대로 토닉, 도미넌트, 서브 코드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대리 코드는 3도 위아래로 찼습니다. 토닉 C의 대리 코드는 3도 위 E마이너와 3도 아래 A마이너이며 C코드 대신에 E마이너나 A마이너를 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브 코드 F는 3도 위 A마이너와 3도 아래 D마이너가 대리 코드인데 A마이너는 토닉의 대리로 사용되고 있는 코드이므로 당분간 D마이너만 F의 대리 코드로 취급하겠습니다. 도미넌트 G의 대리 코드는 3도 위 B마이너 플랫5와 3도 아래 E마이너가 있는데 여기서도 E마이너는 토닉의 대리로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B마이너 플랫5는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므로 당분간 G코드 하나만 도미넌트로 취급하겠습니다. 코드는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어디로든 진행할 수 있는데 7도는 좀 더 가까운 2도 하향으로 취급하고 6도와 5도 역시 각각 3도 하향, 4도 하향으로 취급합니다. 결국 코드는 2, 3, 4도 상하행에 6가지 진행이 만들어집니다. 4도 상행은 C, F, B마이너 플랫5, E마이너, A마이너, D마이너, G, C. 4도 하행은 C, G, D마이너, A마이너, E마이너, B마이너 플랫5, F, C. 3도 상행은 C, E마이너, G, B마이너 플랫5, D마이너, F, A마이너, C. 3도 하행은 C, A마이너, F, D마이너, B마이너 플랫5, G, E마이너, C. 2도 상행은 C, D마이너, E마이너, F, G, A마이너, B마이너 플랫5, C. 2도 하향은 C, B마이너 플랫5, A마이너, G, F, E마이너, D마이너, C가 됩니다. 이것을 코드 기능으로 분석하면 토닉, 서브, 도미넌트, 토닉, 토닉, 서브, 도미넌트, 토닉, 토닉, 도미넌트, 서브, 토닉, 토닉, 도미넌트, 서브, 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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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넌트, 도미넌트, 서브, 서브, 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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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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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토닉, 서브, 도미넌트, 토닉, 도미넌트, 토닉, 토닉, 도미넌트, 토닉, 도미넌트, 서브, 토닉, 서브, 토닉이고 여기서 같은 진행을 제외하면 토닉, 서브, 도미넌트, 토닉, 토닉, 도미넌트, 서브, 토닉, 토닉, 서브, 토닉, 토닉, 도미넌트, 토닉에 네 가지가 됩니다. 이러한 진행을 케이던스로 구분하는데 토닉, 서브, 도미넌트, 토닉은 모든 기능의 코드가 사용됐다고 해서 풀 케이던스 또는 정진행, 토닉, 도미넌트, 서브, 토닉은 정진행의 반대로 사용됐다고 해서 역진행 또는
블루스 음악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블루스 케이던스, 토닉, 서브 토닉은 변형된 진행이라고 해서 변진행 또는 플레이걸 케이던스, 토닉, 도미넌트 토닉은 반진행 또는 하프 케이던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코드 진행의 시작은 생략될 수 있으며 토닉이 생략된 경우에도 각각 정진행, 역진행, 변진행, 반진행의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